안녕하세요. 오토방정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왔는데 커브 커브 이렇게 해야 되네. 커브를 타고 왔어요. 이전에 제 채널에서 보여드렸었던 헌터 커브, 그리고 제 2018년형 슈퍼커브, 2021년형 슈퍼커브를 타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은 저기 있는 더모토의 최홍준 편집장님, 그리고 더로드쇼의 김종훈 기자님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커브들을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서 이 헌터커브 시승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헌터커브는 탔고요. 일단은 세워놓고서는 지난번에는 아주 구석구석 못 살펴가지고 오늘 타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은 저 슈퍼커브 제를 살 적엔 제가 한 218만원, 216만원 그랬나, 207만원이었나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65만원이나 됐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 헌터커브는 무려 480 몇만원 그렇게 되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진짜 이게 박 터졌죠. 아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계약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도 올해 이미 물량이 다 소진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좀 전달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커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뭐 슈퍼 가서 뭐 담아내기 사거나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저도 저 지금 이제 텐트라든지 뭐 안에 침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저 뒤에 박스랑 앞에다가 묶어서 왔어요. 자, 이제 텐트를 칠 건데, 저는 요 커브 앞에다가 침낭은 이렇게 매달고 오고, 저 무게 때문에 이게 되게 불안할 것 같죠? 오히려 되게 안정적입니다. 앞을 눌러주는 게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짐은 짜잔, 이건 이제 무릎 담요 페라리. 편장님 이거 서류요. 서류를 이제 받았는데? 자, 바라기 테일, 침대, 코펠. 형 이거 그때 상암에서 쓰다 남은 거 좋아. 가졌어. 자, 이거 위스키랑 샷글라스, 칼, 토치, 베개, 텐트, 의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팟박스는 위바이크에서 샀는데 7만원이에요. 7만원.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 붙인 거. 이 혼다 정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헌터커브는 타보니까 더욱더 이 구입할 차주라고 한다 그러면 생긴 것만 봐서는 막 이런 산으로 들로 막 뛰어들어가고 막 그래도 될 것 같이 생겼지만, 그런 룩입니다. 그냥 뭐 못 갈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모터 캠핑에 활용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오토바이인 것 같고, 가격이 저 슈퍼커브보다 두 배나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확실히 고급진 게 있습니다. 고급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약간은 좀 뭐랄까, 너무 좀 맨질맨질 부드럽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모양새부터가 뭔가 갖고 싶게끔 하는 그런 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간 파츠들도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앞타이어가 왠지 이 슈퍼커브는 뭔가 보기만 해도 되게 얇죠. 무슨 자전거 바퀴지 같잖아. 그래서 가끔은 저 휠로, 꼭 쇠 휠로만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경박한 느낌을 전해줄 때가 있는데, 이 헌터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바퀴의 폭도 크네. 이 패턴만 다른 게 아니라 폭도 더 넓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서스펜션 느낌이, 이걸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 고급스럽지. 이런 도로 이음매, 다리 이음매 특히 지나갈 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도 저 슈퍼커브보다는 더 멀리 편히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특징이 있겠고, 이런 데를 보면, 이건 지금 편집장님께서 많이 이미 소열 되나가지고, 여기 뭐 히팅 그립이라든지, 이건 그리고 온도계,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USB 포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네. 이야, 너무 순정스럽죠? 이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순정 옵션으로 나오는 자리고. 네. 순정 옵션으로 다르라고 그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 진짜요? 순정 옵션이 아니고 다른 사제품을 껴버렸죠. 그러면 이거 처음에 출고하면 이 마개가 있는 거네요? 마개가 없고요. 이 다리가 없고 대신 다른 뚜껑이 덮여 있죠, 고무가. 아~ 그 뚜껑을 제거하면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순정 옵션으로 USB를 달 수 있는데 이건 순정 옵션은 아니고요. 순정 옵션인 척하는 사제품. 굉장히 쓸모 있겠는데 이런 버튼 만듦새라든지. 이 바도 그리고 다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뭐 내비게이션 볼 때 거치하거나. 그렇죠. 이게 아니면... 핸들이 좀 높고 네. 계기판이라는 게 낮아가지고 예. 여기다 거치하면 너무 낮고 여기에 아... 핸드폰 거치하는 이런 바 같은 거가 예. 순정 옵션으로 나오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올려놓고 고기를 너무 많이 튀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전운전에 저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높게 크로스바라고 보통 하는데 이 핸들이 또 이렇게 길이가 길고 넓고 깊으니까 강성이 좀 약할 수 있어가지고 오프로드바이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로스바를 대가지고 네. 강성을 더 높여주는 원래 파츠인데 네네. 요게 있어서 달아서 마운트를 딱 해버린 거죠 그냥. 이게 여러모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런 스마트폰 마운트 거치대도 이렇게 마운트 시킬 수 있고 예. 강성도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BMW 순정 제품입니다. 그나저나 그 옷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이거 우비죠? 우비처럼 뭐 장교용 우비처럼 그러네. 만든 거라고 하는데 방수가 되는. 어서 많이 봤네 했던 우리 군대에서 했던 장교우이네. 이거를 만들 이 모빈딸 이 디자이너가 재밌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협찬 받으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이 그리고 헌터커브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은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시트가 저 슈퍼커브보다 더 편해요. 편하기도 편하고 이 쓰인 가죽이 이걸 가죽이라고 해야 될까? 이 소재 자체가 좀 덜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슈퍼커브를 타면서 막 몸을 이리저리 빼면서까지 탈 건 아니지만 얘는 엉덩이가 여기에 붙으면 약간 이 접지라고 해야 될까? 이게 더 잘 돼. 그래서 오히려 몸을 좀 빼기가 엉덩이를 좀 이리저리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그럼에도 좋은 거는 이 쿠션이 저 슈퍼커브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런 충격을 확실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 슈퍼커브는 가끔 타다 보면 진짜 막 밑에가 막 깨질 것처럼 쪽박 깨질 것처럼 막 아프게 느낄 때가 있죠.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이런 등화류 또 전부 LED입니다. 데이라이트 뿐만이 아니라 방향 지시등까지도 보면은 다 LED죠. 요. 근데 뭐 이 데이라이트 LED 들어간 거는 슈퍼커브도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얘는 이 방향지시등은 벌브라는 거. 그거 말고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저런 뭐 언더가드도 얘는 순정으로 다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뭐 돌튀는 거 그런 데 있어서 저 엔진 케이스나 그런 데 데미지가 좀 적게 오게 막아준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 오프로드를 들어갈 오토바이는 아니고 이 짐대 큰 거는 아까도 여기다 우리가 이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오늘 부식거리 먹을거리들을 사서 싣고 왔는데 헌터커브는 이 짐대가 확실히 커서 뭐라도 묶기가 참 좋겠네. 헌터커브는 박스는 안 어울리겠어요. 탑박스는 사람들은 보니까 좀 고리는 같은데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것보다 질리셨잖아요. 이미 오늘 양수대교 한번 건너고 질리셨습니다. 뭐 오토바이 사가지고 손톱 사면 질려서 바꾸는 거 아니죠? 예. 부자 된 것 같다 진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실을 수 있네. 최고인데? 오, 만능인 것 같아요. 짐대에는 정말 아주 은혜로운 장비인 것 같습니다. 얘 계기판이 이 유기액정인데 지금 잘 보이시려나? 연료량 그리고 속도계 오도미터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셀렉트 누르면 밑에가 여기 트립이 바뀌죠. 연비도 보여주는 연비는 안 보여주는구나. 근데 단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중립이라든지 ABS 터질 때 뭐 이런 깜빡거리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게 슈퍼커브도 보면은 이제
중립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기어 단수 표시가 됐잖아요. 근데 헌터컵은 없단 말이지. 기어 단수는 무시하라는 건가? 하물며 2018년형 커브는 기어 단수가 아날로그 타입으로 돼 있거든요. 시트고는 확실히 높은데 얘가 800일 거예요. 800mm인데 처음에 탈 적에 발을 저기다 넘길 때가 좀 걸리더라고. 저 슈퍼커브보다는 보기만 해도 얘는 이게 더 높잖아요. 근데 쟤는 쏙 이렇게 파놨고 슈퍼커브는 그런 차이도 있답니다. 지금 이제 헌터커브를 짧게 타보려고 하고요. 짐이 실려 있어서 이게 뭐 한 10kg 정도 되려나? 그게 순정이랑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하. 와우. 원터치 시동이네. 이게 높구나 진짜. 많이 높네. 네, 헌터커브를 이제 최영준 편집장님께서 타보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타게 됐는데, 이 헌터커브는 CT125는 그러니까 동력 전달 느낌은 이전에 있었던 C125랑 거의 같아요. 뭐 변속감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출력이나, 그러니까 요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고, 라이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도 두 개를 만약에 번갈아서 탄다고 하면은 시트 포지션적인 거 외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느낄 것 같아요. 배기음은 이 업스타일 머플러 때문에 더 좀 가깝게 아니면 고동감도 막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나 이 헌터커브가 나머지 뭐 크로스커브라든지 크로스커브랑은 좀 비슷하려나? 아무튼 슈퍼커브라든지 C125와 비교할 적에 가장 큰 차이점은 하체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과 설악 경계에 있는 캠핑장까지 올 때 헌터커브는 슈퍼커브보다 훨씬 좀 편하게, 그렇다고 이게 어떤 뭐 절대적인 편안함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배기량도 얘가 125cc이기 때문에 그래도 몸에 쌓이는 피로도는 적을 것 같아요. 그 슈퍼커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박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것처럼 막 이런 땅 때리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도로 이음매, 다리 이음매를 특히 지나갈 적에 가장 크게 느껴졌었는데 거의 그 전해지는 충격을 다 흡수합니다. 제동 성능도 슈퍼커브와 꽤 다른 느낌이었는데 이게 근데 어떤 캘리퍼나 디스크 패드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거 역시 서스펜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뭐 휠 트래블의 차이 그리고 또 앞바퀴 크기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터커브는 제동할 적에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포크도 더 부드럽게 쑥 눌리는 게 있고 앞바퀴의 접지도 더 넓적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 그리고 헌터커브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모토캠핑을 왔는데 모토캠핑을 할 라이더라고 그러면은 그 활용성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짐대에다가 캠핑도구 묶어서 떠나면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짐 실려있는 것만으로 아주 그냥 인스타 감성 뿜뿜이죠. 여기다가 바퀴는 트레드가 약간은 깍두기 모양이지만 이거 그냥 온로드 타이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로드를 타다가 뭐 가끔 저런 자갈길 캠핑장 들어갈 때 내 오토바이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주는, 마음에 위안해 주는 거 정도지 막 자갈길 비비고 이럴 타이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상고가 높고 언더가드도 기본으로 돼 있어서 자갈 치고 그래도 뭐 엔진에 스크래치 안 나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유 이 너무 예쁜 오토바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기는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터커브는 물론 슈퍼커브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아주 아주 예쁘고 뭔가 패션 리더처럼 활용하면서 타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을 가든 아니면 뭐 청담동에 커피를 마시러 가든 하물며 뭐 출퇴근을 하든 어디에나 어울릴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다소 높은 시트고도 처음에 탈 때 다리 넘길 때는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만 넘기면 아무런 뭐 불편한 거 없고요. 정차 시에도 전혀 뭐 높게 껑충하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제 키가 178cm인데 제 키뿐만이 아니라
글쎄 여성 라이더 또는 체격이 작은 라이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스탠딩도 해봤는데 자세가 그렇게 불안한 자세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얘가 확실히 앞에 핸들바가 좀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서 있는 자세에서도 핸들바를 잡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오프로드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가끔은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는 되겠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헌터커브는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엔 충분히 상품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헌터커브가 열풍이 심하죠. 이미 뭐 품귀여가지고 막 웃돈까지 얹어서 중고 물건들이 거래되고 하는데 그렇게 목 빼면서까지 줄 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슈퍼커브라든지 다른 스쿠터가 있는 라이더라면 말이죠. 슈퍼커브는 제가 뭐 지금 벌써 횟수로 5년째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는 그냥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집에 있는, 다시 또 이런 좀 관용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는데 집에 쓰레빠 한 켤레는 있잖아요. 헌터커브는 정말 쓰레빠처럼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러니까 구두는 없어도 되지만 쓰레빠는 있어야 되잖아요. 슈퍼커브는 슈퍼도 걸 수 있고 출퇴근 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몸이 힘들지만 저도 그래서 오늘 느꼈는데 아 커브끼리 캠핑을 가는 거면은 문제가 없고 즐거운데 이게 다른 기종이랑도 전 몇 번 가봤거든요. 아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목적지 정해놓고 여기서 만나자라고 해야지 같이 가는 건 이건 서로 그냥 고문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커브라는 기획으로 세대의 커브를, 사실은 뭐 슈퍼커브 하나랑 헌터커브인데 비교해봤습니다. 원래는 좀 캠핑을 엮었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이 헌터커브가 벌써 질렸다는 최편집장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가볍게 같이 커브들이랑 같이 타고 이렇게 다니기에는 너무 좋아. 커브들과 다닌다는 전제하에 약간 대장 먹을 수 있지. 이 커브들이랑 같이 다니면 헌터커브가 CT125가 약간 대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성능은 아니지만 성능은 오히려 그러니까 자세랑 뭐 이런 게 같이 무리 지어 다니니까 약간 대장 같은 느낌이 들어. 얘 휘하 밑으로 이렇게 조그만 귀요미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 혼자서 출퇴근 같은 거 할 때 밤에 네. 집에 갈 때는 출력이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쌓이더라고.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하자면 양수대교 건너면서 아 팔아야겠다 그러셨대. 하지만 이제 여기 오솔길 올 때는 오 재밌네. 돌아갈 때 또 그러겠죠? 아 팔아야겠다. 저도 그냥 오늘 타니까 오히려 더 해갈됐어요. 헌터커브 너무 좋다 막 그런 막 예약 대수 많고 그게 어느 정도길래 얼마나 이 제품이 좋길래 궁금했었는데 저는 이 슈퍼커브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 좋지만 있는 사람이라면, 슈퍼커브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겠다. 디자인에 진짜 꽂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슈퍼커브가 있는데 디자인이 얘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당연히 팔고 사야 되는데 디자인에 꽂히지 않고 그냥 약간 용도로 약간 트레일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난 슈퍼커브가 있다 그러면 슈퍼커브로 활용해도 될 것 같아. 예, 여기 지금 뭐 오히려 경쾌한 맛이 있어. 난 되게 차이가 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느낌은 아니고 뭐 지상고 높고 그런 건 알겠는데 슈퍼커브가 못 갈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 팔고 하나만 갖고 싶다. 예쁜 거. 되게 오랫동안 갖고 싶을. 그런 거라면 CT125로 뭐 바꾸는 것도 난 찬성. 확실히 유니크한 매력이 있으니까. 다 팔고 하나를 유지한다 그러면? 아 그런가? 아 내 리터꾼 말고. 다른 짜잘이들 팔고 내로 이렇게. 있는데 굳이 바꿔라. 그거는 나도 아닌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만약에 이런 로터리 방식의 미션을 편하게 도심에서 쓰고 싶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CT125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근데 정말 이걸로 뭔가 엄청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실망이 크겠죠. 맞아. 정말 막 줄 서가지고 전국 딜러에 막 전화하면서 막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이러실 필요는 전혀 절대 아닌. 아무튼 건강하게 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빨리 고기 먹어야 돼요.